29번 풀어보겠습니다. 29번은 어법 문제인데, 최근 10년치 기출을 보시면 어법 문제는 나오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대비를 하면 충분할 겁니다. 뭐 어떤 게 나오냐고? 주로 동네 바보형 what 얘가 최빈출. 그 다음에 동사에다 줄거 놓고 일치를 물어보는 거. 수일치, 시일치. 그게 다야. 그래서 교수님들이 이제 어법 문제는 쉽게 냅시다. 그렇게 의견을 일치를 보셨나 봐요. 그리고 또 어법 문제를 지저분하게 내면 이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곤란하거든. 그러니까 쉽게 나옵니다. 어법 문제도 우리 앞에서 풀었던 안내문 문제 그거하고 비슷하게 한 10초에서 20초 그 안에 풀고 빨리 가야 되는 문제예요. 내용은 이거 보니까 생명과학 책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내용을 전혀 몰라도 풀수 있습니다. 물어볼까 또? 어법 문제 어떻게 풀어요? 10초에서 20초 안에 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푸냐고. 좋습니다. 바로 선지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문맥을 알 필요도 없어. 요지를 파악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선지로 바로 갑니다. 3번 가니까 which가 나와요. 그럼 이게 뭐 관계대명사인데 관계대명사 나오면 대부분 동네 바보형 what이 나오는데 이번엔 which가 나왔어요. 그럼 뒤를 본다고. 뒤를 보니까 문장이 완전합니다. 완전하지?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그 뒤에 문장을 보니까 문장이 완전하잖아. 얘가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관계대명사 중에. 소유격 관계대명사. whose. 걔가 와야 되지. 그래서 3번이라고. 10초. 10초짜리 문제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설명하는 게 어렵잖아요.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막 이러면은 기본 어법이 안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듣는 학생 중에 중학생도 있더라고요. 중학생들은 이해가 안될수 있지. 2학년들은. 그럼 선생님, 문법책을 봐야 됩니까? 막 이런다고. 보지 마시고, 그때그때 찾아가지고 보세요. 공부하다가 그때그때 막힐 때 찾아가지고 보고, 정리하고. 그렇게 공부하는 게 어법 공부하는 겁니다. 실전 어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거, 그것만 머릿속에 염두하고, 조 선생님이 지금 소유격 관계대명사라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은, 인터넷에다가 소유격 관계대명사 치면 쫙 나오잖아. 그 중에 하나 딱 보고, 아,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완전하게 나오는구나. 주격이나 목적격은 뒤에 불완전하게 나오고.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예문을 하나씩 적어주고. 시간 지나서 까먹고 그러면 또 찾아가지고 또 보고, 또 적고. 그렇게 해가지고 10번만 하면 아무리 바보라도 머릿속에 각인이 됩니다.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영어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어법 문제도 10초 안에 풀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맞췄다고 좋아하고 가면 안 되고, 문제를 풀었으면 여기에 나오는 단어나 수거나 어법이나 다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그거를 단어장에다가 깔끔하게 정리를 하는 게 그게 공부입니다. 나중에 이런 비슷한 게 주제 문제라든지 빈칸 문제라든지 그런 거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나왔을 때 꼼꼼하게 해부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기출 분석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Ecosystems. 생태계들은 differ. 다르다. 어디서? In composition and extent. composition. 뭐야, 이거? 구성. 그리고 and extent. 범위입니다. 구성과 범위에서 다르다. They can be defined. They는 누구야? Ecosystems. 생태계들은 define, 정의될 수 있다. As ranging from. Ranging은 뭐뭐로부터 뭐뭐까지 분포하는 이런 뜻인데, ranging from이 나오죠. 그럼 뒷줌에 가면은 to가 나오겠지, 그지? Ranging from A to B. 그죠? 그게 수거인데, 여기까지가 A야. 그 다음에 여기 2가 나오죠. 여기가 B고. 이런 게 그냥 쓱 보면서 눈에 보여야 돼. 그 정도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전에서 속도가 나는 거예요. From the communities. Communities. 이건 공동체죠. 공동체인데 동물이나 식물이면 군락지 되겠죠. And interactions. 이건 상호작용. 뭐해? Of organisms in your mouth. 당신 입에 있는 organisms. 생명체들인데 세균들, 당신 입에 있는 세균들의 상호작용들, or those in the canopy.
About rainforest. Rainforest. 이거는 열대우림입니다. Jungle. 이게 jungle이에요. 여기 canopy. 이거는 이 jungle에 가보시면 나무가 아주 빽빽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 보면 나무, 가지하고 이파리밖에 안 보여. 그거를 canopy라고 합니다. 지붕이라는 뜻도 있어요. 지붕. 지붕이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정글을 위해서 바라봤을 때 나무 가지가 빽빽한 거, 그거를 캐나비라고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글이 아주 진짜 깊어가지고 정글에 있는 나무들이 정말 빡빡해가지고 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그거를 트리플 캐나비라고 합니다. 밑에 나오죠. Those은 뭡니까? 뭘 봐줘요? 정글에 나무들에 있는 그런 생명체들의 interactions. 상호 작용들. 거기서부터 to all those in earth, oceans. 지구의 바다들에 있는 all those. 그런 모든 organisms. 생명체들의 communities. 군락지와 interactions. 상호작용으로 정의된다. 이런 걸볼 때는 as ranging from니까, 뭐, 아, 이런 게 있구나. 여기, 이게 A고, 투 다음에 비구나 뭐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정리만 하면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만약 이 문제가 주제 문제라든지 빈칸 문제로 나왔으면 이거를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국어 비문학 푸는 거하고 요령이 비슷합니다. 정리만 하고 빨리 넘어간다고. The processes governing them. govern 하면 뭐야 이거? 통치하다, 다루다, 유지하다. 여기서는 뭐 유지하다. them은 저 앞에 나오는 ecosystems, 생태계들을 governing, 다루는 processes, 과정들은 differ, 다르다, 어디 있어서? in complexity and speed, complexity, 복잡성과 and speed, 속도의 측면에 있어서 다르다.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ver in minutes. systems, 저 앞에 나오는 processes, 같은 말이네요, 그죠? Turn over. 이거는 뭐야? 뒤집히다. 뒤집히다인데, 한 사이클이 바뀌는 in minutes. 몇분 사이에 바뀌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다. And there are others. 그리고 다른 것들도 있다. 여기는 뒤에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There are other systems. 그죠? 있는데, whose rhythmic time? Rhythmic. 이거는 뭐야? 뭔가가 rhythmic 하다는 게 뭡니까?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게 이제 rhythmic 한 거예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시간이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수백 년간으로 extends. 늘어나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있다. Some ecosystems are extensive. 어떤 생태계들은 are extensive. 광범위하다. Biomes, biome 하면 생물 분계입니다. 생명과학에서 배웠죠? 생물 분계, such as the African savanna, savanna 대초원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대초원 같은 이렇게 extensive 광대한 게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ecosystem에 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세마콜론을 넣어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 봐주세요. Some cover regions. 이 cover regions 같은 경우는 뒤에 나오지만 river basins. 강의 유역. 강의 유역에 가면 여러 가지 갈대도 많고, 그죠? 거기에 철새가 와서 번식하고 그런 지역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식물들이 많아가지고 동물들이 살수 있는 곳. 그거를 cover regions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ny involve clusters of villages, villages, 마을들, 마을들의 cluster, 덩어리입니다. 마을들의 덩어리들을 포함한다. many, 이게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many, many ecosystems. 많은 생태계들은 마을들의 덩어리들을 포함한다. 이게 뭐냐면, micro watersheds. micro는 작은, 그 다음에 watersheds. 이거는 빗물이 고이는 높은 지역입니다. 빗물이 고이는 곳에 생물들이 많이 살겠죠, 그죠? Others are confined to.
Be confined to. 수거 나왔다, 이거. 뭡니까, 이거? 응? 뭐뭐에? 한정된다. 좋습니다. 뭐 한정된다. The level of a single village. 마을 하나의 level 정도로 한정된다. 마을 하나 정도인데, the village part. 마을의 연못. 마을의 연못입니다. 거기도 뭐 개구리도 살고, 뱀도 살고, 그죠? In each example, 각각의 예에서, 그 위에 나오는 각각의 예에서, There is an element of indivisibility. Indivisibility 이게 뭡니까 이거? 응? 접두사 in이 붙었고 중간에 있는 단어가 divide 그죠? 그다음에 ability가 두개 붙었는데 뭐예요? Indivisibility 해가지고 분리할 수 없는 사실의 an element 하나의 요소가 있다. Divide an ecosystem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Barrier, 이건 장벽이죠. 장벽들을 만들므로써 생태계를 parts, 부분으로 나누어라. And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각 부분들의 productivity, 생산성들의 sum, 총합은 will typically be found to be lower. Typically, 뭐예요? 전형적으로, lower, 밑이라고 발견된다. 각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생산성의 총량을 합했는데, lower than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The whole 하면 전체. 전체 ecosystem의 전체의 productivity, 생산성보다 전형적으로 낮았다. Other things being equal. 다른 것들이 같을 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The mobility of biological populations is a reason. Mobility, 이건 뭐예요? 응? 이동성.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 이동성. 뭐예요? Biological populations. 개체 수의 이동성이 그 이유이다. 여기도 중간에 for example 여기 나오면 해석할 때는 앞으로 빼줍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safe passages 안전한 통로들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이면 길에 있는 횡단보도 그런 게 이제 safe passage 되겠죠. 한국에는 못 봤는데 미국에는 고속도로 가다 보면 육교가 있어요. 육교 거기로 동물들 다니라고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안전한 통로가 Enable migratory species to survive. Migratory species, 뭐야 이거?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종들. 그거를 migratory species라고 합니다. 철새들 같이. 그런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종들을 to survive, 생존할 수 있게 enable, 가능하게 해준다. 평소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질문들이 나오면 이렇게 해부를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단어, 수거, 표현, 배경 지식, 우리 발음까지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저녁 먹고 따라서 10번 읽습니다. 제가 하는 거를 따라가지고 10번 읽는다고. 그러면은 독해하는 속도에 많은 발전이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질문 있으면 댓글 남기시고 없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cosystems. differ in composition and extent. They can be defined as ranging from the communities and interactions of organisms in your mouth or those in the canopy of a rainforest to all those in earth, oceans, the processes Governing them differ in complexity and speed. There are systems that turn over in minutes, and there are others whose rhythmic time extends to hundreds of years. Some ecosystems are extensive,
biomes such as the African savanna, some cover regions, river basins, many involve clusters of villages, micro watersheds, others are confined to the level of a single village, the village pond. In each example, there is an element of indivisibility. Divide an ecosystem into parts by creating barriers, and the sum of the productivity of the parts will typically be found to be lower than the productivity of the whole. Other things being equal, the mobility of biological populations is a reason. Safe passages, for example, enable migratory species to survive. 질문 있으면 댓글 남기시고 없으면 나머지 보겠습니다.